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단편집 나무 가운데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선정한 작품은 취급쥐 부서지기 쉬움입니다. 이게 뭐예요? 네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아빠, 제가 바라던 카우보이 장난감 세트를 사오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렸다. 꼭 그런 건 아니고. 아이는 아까부터 눈독을 들이던 그 커다란 물건에 달려들어 서둘러 포장을 뜯고는 거추적거리는 형광색 종이와 나선형으로 꼬아 만든 리본을 발로 뭉개면서 종이 상자 하나를 빼냈다. 상자에는 위와 아래라는 말과 함께 측면에 취급주의, 부서지기 쉬움이라는 경고문이 적혀 있었다. 상자 안에 든 것은 일종의 커다란 어항이었다. 보통 어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속이 컴컴하고 앞부분에 계기판이 달려있다는 것이었다. 계기판은 다수의 눈금판과 융합, 중력, 폭발, 담그기, 고열 굽기, 저열 굽기, 분산, 고압, 저압, 안개, 벼락 같은 말들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이의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다. 야, 멋지다. 이거 꼬마 화학자 세트 맞죠? 아니야, 그보다 훨씬 더 좋은 거야. 네가 늘 갖고 싶어 하던 거지. 그 말에 아이는 아버지의 속마음을 알아차렸다. 이번 선물도 아이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아버지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 아버지는 크리스마스 때마다 아이에게 선물을 사준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은밀한 욕망을 채우기 일쑤였다. 이건 아주 새로운 장난감이야. 네가 지금까지 가지고 놀아본 그 어떤 장난감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거지. 값도 최고로 비싸. 아이는 석연치 않은 마음으로 그 물건을 요모조모 살피기 시작했다. 열대어를 기르는 어항인가요? 조금 비슷해. 커다란 빙과를 만드는 기계 같기도 하고. 아니야, 그런 것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 그럼 날아다니는 꼬마 병정들을 가지고 노는 기구인가요? 다시 정답에 가까워지고 있어. 선물을 앞에 놓고 수수께끼 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작은 선물이었다. 아이는 궁금해서 못 견디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인형놀이 무대를 만들어내는 기계인가요? 이제 마치기 일보 직전이야. 모르겠어요. 마치는 거 포기할래요. 아이는 짜증이 나는 모양이었다. 이건 세계를 창조하는 기계야. 아이는 미심쩍어하는 눈치를 보였다. 호기심과 실망이 반반씩 섞인 듯한 표정이었다. 이 상자에 뭐라고 써있는지 봐라. 꼬마 조물주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새로 나온 장난감이야. 네 마음에 들 거다, 제스. 제스는 전선, 어댑터, 건전지 등 기계와 함께 들어있던 갖가지 부품들을 꺼냈다. 이거 복잡해 보이는데요? 네가 나한테 입버릇처럼 말한 게 있지? 장난감들을 가지고 놀 때의 문제는 너무 빨리 실증이 나는 것이라고 말이야. 나는 네가 오랫동안 가지고 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꼬마 조물주를 샀어. 운이 좋으면 이 장난감이 내년 크리스마스 때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 뭐 잊은 거 없니? 아버지는 자기 뺨에 집게 손가락을 갖다 대고 아이의 반응을 기다렸다. 뽀뽀하는 걸 잊었네요. 아빠, 선물 고마워요. 제가 이것을 좋아하게 될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거나 제 친구들 중에서 이런 걸 가진 애는 한 명도 없으니까요.
제스는 새삼스럽게 고마운 마음이 솟구쳤는지 아버지의 목을 껴안고 입맞춤을 퍼부었다. 자, 이제 너 스스로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놀이 방법을 익히렴. 나는 거실에 가서 신문을 봐야겠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주방에 있는 아이 어머니에게 갔다. 제스가 저것을 좋아하게 될 거야. 그의 어조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 쉽진 않을걸. 애가 원하는 대로 카우보이 장난감 세트를 사주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카우보이 세트를 가지고 노는 아이들은 쎄고 쎘어. 하지만 꼬마 조물주 세트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어. 나는 우리 제스가 철이 들어서 이것이 그 우스꽝스럽고 변변찮은 복장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게다가 이게 훨씬 더 비싼 거야. 그 말 끝에 그는 흐뭇한 웃음을 지었다. 비록 돈은 적지 않게 들었지만 아들의 지력 향상을 위해 아낌없이 지출을 감수했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았다. 가게 종업원들이 요즘에 많이 팔려는 장난감이라고 하지 않았어? 꼬마 조물주 말이야? 천만에. 이건 신상품이야. 내 생각에는 내가 그것을 산 첫 번째 고객이 아닌가 싶어. 가게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거든. 사용해 보시고 광고에서 말하는 것만큼 재밌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고 말이야.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신문을 펼쳐들었다. 아이의 방에서 상자들을 열거나 물건들을 다루는 소리가 들려왔다. 10분쯤 지나서 마침내 제스가 소리쳤다. 못하겠어요, 아빠!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아이가 원망스럽다는 듯이 한숨을 내쉬었다. 관심이 가는 기사 하나를 마저 읽고 싶었다. 대도시의 쥐들이 다시 들끓는 것과 관련된 흥미진진한 기사였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통에 그는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따지고 보면 그런 종류의 선물을 아이에게 주었을 때는 선물을 준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애프터 서비스를 각오했어야 했다. 따라서 귀찮더라도 아이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문제가 뭐야? 사용 설명서를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움직이는 거죠? 아버지는 사용 설명서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것은 엉터리 번역에 장전까지 허술한 흔히 보는 사용 설명서들 중에 하나인 게 분명했다. 그는 안경을 끼고 설명서의 내용을 찬찬히 연구하였다. 봐라. 먼저 전기에 접속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 해. 건전지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교류 전원에 직접 연결할 수도 있어. 어느 게 더 좋겠니? 건전지를 사용하는 거요. 좋아. 아버지는 건전지 놓는 곳에 작은 뚜껑을 열고 1.5V짜리 건전지 6개를 끼워 넣었다. 그런 다음 설치 항목의 페이지가 펼쳐져 있는 사용 설명서를 다시 들었다. 모든 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잘 읽어보면 돼. 그가 목청을 둬도 낭독을 시작했다. 꼬마 조물주를 선택하신 행복한 구매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세계를 창조할 차례입니다. 여러분이 책임지게 될 이 작은 세계를 우주라 부르기로 합시다. 본격적인 창조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드려야겠군요. 먼저 여러분의 우주를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적인 온도는 19도입니다. 대개는 여러분 가정의 실내 온도와 비슷하겠죠? 아버지와 아들은
벽에 걸린 온도계를 보면서 그 첫 번째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했다. 그런 다음 아버지가 설명서를 계속 읽어나갔다. 다음으로 만일 여러분 집에 고양이가 있다면 여러분의 우주의 철망을 둘러 고양이가 접근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한창 생성되고 있는 여러분의 우주가 고양이 때문에 망가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아이는 얼른 예양이를 복도로 쫓아버렸다. 예양이는 그들이 예쁜 고양이라는 뜻으로 그들의 암고양이에게 붙여준 이름이었다. 예양이는 기분이 상하여 야옹하고 울었다. 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에 마음이 팔려서 자기를 멀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었다. 장난감 따위를 먹을 예양이가 아닌데 주인이 그걸 모르고 있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하지만 예양이는 알고 있었다. 아이가 결국에는 장난감에 실증을 내고 자기의 보드랍고 다사로운 털가죽을 쓰다듬는 기쁨을 맛보러 돌아오리라는 것을. 아버지는 주의사항을 계속 나열했다. 여러분의 우주를 서랍장이나 책상의 모서리 쪽에 위태롭게 올려놓지 마십시오. 바닥에 떨어져서 부서질 염려가 있습니다. 우주의 벽은 단단하지만 망치나 무거운 물건으로 벽을 두드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하드록과 같은 너무 강렬한 음악을 여러분의 우주 근처에서 듣는 것을 삼가세요. 때때로 클래식 음악을 잔잔하게 들려주는 것은 여러분의 우주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우주 안에 있는 물건이나 장치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주 안을 휘저 별들을 뒤섞지 마십시오. 경고, 우주 안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는 몇 페이지를 건너뛰고 나서 다시 읽기 시작했다. 건전지를 넣거나 220볼트의 접속 단자에 플러그를 꽂으셨으면 우주의 진화 제1단계를 시작하셔도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화분에 꽃씨를 심듯이 빛의 씨앗을 심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씨앗에서 당신의 세계가 싹트게 될 것입니다. 빛의 씨앗을 심는 것, 다시 말해서 최초의 섬광을 일으키는 것을 빅뱅이라고 합니다. 이 섬광을 일으키려면 우주의 뇌관을 이용해야 합니다. 빅뱅이 일어나지 않으면 별들이 퍼져나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입하신 제품의 포장 상자 안에는 뇌관을 치는 공이와 수소 뇌관이 하나씩 들어있을 겁니다. 공이를 어항 왼쪽 내벽에 부착하고 수소 뇌관을 빅뱅 탱크 안에 설치하십시오. 주의! 일단 빅뱅이 일어나면 이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니 서둘지 말고 방법을 충분하게 숙지한 뒤에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빅뱅은 하나의 우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첫 단계에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빅뱅을 멋지게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제스의 물음에 아버지는 사용설명서의 해당 항목을 읽어주었다. 뇌관을 가능한 한 세게 때려야 합니다. 그러자면 공이가 중심을 향해서 날아가게 해야 합니다. 만약 공이가 가장자리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의 우주는 어항의 내벽에 부딪혀 무르익은 무화과처럼 으스러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결코 우리가 바라는 결과가 아닙니다.
제가 해볼게요. 아이는 빨리 해보고 싶어서 안달이나 있었다. 잠깐 기다려. 아직 다 안 읽었어. 하지만 제스는 이미 알 건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서 벌써 뇌관을 설치한 뒤였다. 1분만 더 기다려. 여기 이런 설명이 있어. 너무 늦었다. 제스가 이미 방아쇠를 당겨 공이를 어항의 중심으로 날려버린 것이다. 공이가 뇌관을 때리면서 굉장한 폭발이 일어났다. 천둥 소리처럼 요란한 폭발음이 어항을 벗어나 주위를 진동시켰다. 벽과 유리창이 흔들리고 벽에 걸린 그림들이 떨어졌다. 자잘한 실내 장식품들이 나뒹굴고 책꽂이에서 책들이 마구 굴러 떨어졌다. 위층 사람들은 그 소동에 항의하기 위해 신발로 바닥을 두드려댔다. 이게 웬 사다리냐 하면서 아이 어머니가 한 손에 브로콜리 피레 냄비를 든 채 달려왔다. 그녀의 아들과 남편은 커다란 어항을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물었다. 아니, 어디에서 그토록 요란한 소리가 난 거야? 얘가 하나의 우주를 창조하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사용설명서를 다 읽기도 전에 벌어진 일이라 빅뱅이 제대로 일어나는지 모르겠네. 어머니는 검은 유리 어항에 다가가서 찬찬히 살펴보았다. 마치 한 송이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빛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빛의 꽃부리에서 먼지 같은 별들이 수줍게 반짝이기 시작했다. 마치 자기들의 무대가 될 우주의 크기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가늠해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와, 정말 대단했어요. 빅뱅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엄마도 보셨어야 하는 건데 방아쇠를 당기자마자 불꽃이 반짝하더니 하얀 먼지가 퍼져나갔어요. 어머니는 홀린 듯이 어항 속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빛의 꽃송이가 비틀리고 있었다. 마치 침묵으로 울부짖고 있는 듯했다. 한순간 그녀는 꽃이 제 뱃속에 숨겨두었던 별들을 고통스럽게 토해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꽃이 토해낸 물질과 에너지의 가루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들이 빅뱅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음을 알려주었다. 자, 이로써 너는 하나의 우주를 창조한 거야. 굉장하네요. 하지만 조심해라. 네 우주는 저절로 아무렇게나 발전해가지 않을 거야. 그랬다가는 혼돈이 오고 말겠지. 네가 계속 네 우주를 지켜보며 돌봐야 해. 그건 분재를 가꾸는 것과 조금 비슷한 일이야. 끊임없이 다듬어주고 바로잡아주어야 해. 정성을 많이 들여야 하는 일이지. 어머니는 갑자기 골치가 아프기라도 한 것처럼 한 손을 이마로 가져갔다. 분재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얘는 분재를 하겠다고 해놓고는 일주일 만에 그만둬서 나무를 죽이고 말았어.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사줬을 때도 마찬가지야. 햄스터가 볼펜을 먹고 죽도록 내버려뒀으니까 말이야. 여보, 내가 진심으로 하는 말인데 우리의 소중한 금발 아이에게는 한 세계를 돌보는 일이 너무나 벅찰 거야. 아니에요. 이번엔 다를 거예요. 아주 잘 돌볼게요. 약속해요. 이 녀석아,
너는 전에도 지금과 똑같은 말을 했어. 아빠, 내 우주를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어서요. 어떻게 하는 거죠? 아버지는 다시 설명서를 골똘히 들여다보고 나서 계기판의 손잡이들을 가리켰다. 이게 파동을 내보내는 장치인데 이것을 이용해서 우주에 역장을 보낼 수 있대. 역장요? 그게 무엇에 쓰이는 건데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도 전혀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설명서를 집어들고 용어 해설에서 역장이라는 말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아이는 인내심을 잃어가고 있었다. 조금 전에 열광은 시들해지고 회의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지 표정이 뾰로통했다. 아, 아빠... 이건 장난감이 아니라 매우 복잡한 실험실이네요. 이런 것을 저에게 선물한 것이 정말 잘하신 일인지 모르겠어요. 꼭 조물주들을 공부시키는 학교에 와 있는 기분이 들어요. 법칙과 규칙을 기억하고 방법을 익혀야만 해요. 이런 것도 장난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전기 열차나 카우보이 세트를 사주시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전기열차 세트에는 역도 있고 산도 있으니까 그거 역시 하나의 세계가 아니겠어요? 아이는 검은 어항 속을 다시 들여다보았다. 빛의 꽃송이가 계속 꽃잎을 펼치고 있었다. 아버지는 자기 선물이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못마땅해서 설명서를 신경질적으로 팔랑팔랑 넘겼다. 어머니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주방으로 돌아갔다. 그만하고 저녁 먹으러 와. 음식이 식고 있어. 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 오, 찾았다. 역장. 이것은 여러분의 우주를 움직이는 일종의 지렛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여러분은 생성되어 가고 있는 우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습 항목 참조. 아버지는 해당 항목을 찾아 다시 책장을 훌훌 넘겼다.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비싼 장난감을 선물해서 열광은커녕 그렇게 시큰둥한 반응밖에 얻지 못한다는 건 정말이지 분통 터지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자기의 실수를 인정했다. 너무 높은 곳을 겨냥한 게 그의 실수였다. 아들 제스는 그렇게까지 인내심이 많은 아이는 아니었다. 첫 번째 실습은 A 크기의 항성을 만드는 거란다. 그때 주방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와서 식사해. 제스보다 자기가 더 그 장난감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제스가 사용법을 익히도록 도와줘야 돼. A 크기의 항성을 만들려고 하는 중이야. 제스는 역장 손잡이를 기울여 에너지로 수소 구름에 불을 붙이는 방법을 터득했다. 손잡이를 놀리는 것이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런대로 괜찮아 보였다. 그 다음에 제스는 불의 구름들을 모아서 빛의 덩어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다. 그리하여 A 크기의 항성 하나를 만들어냈다. 잘했어. 아주 훌륭해. 아버지는 희망을 되찾아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사용 설명서를 뒤져 다음 단계의 실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다.
실습 2. 행성 만들기. A크기의 항성을 만들 때처럼 하되 항성의 불을 바로 꺼버림으로써 항성이 고체 덩어리로 변하게 해야 합니다. 이후에 이 덩어리는 점차 식어가게 됩니다. 실습 3. 생명 만들기. 아미노산을 결합해서 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시험관에서 몇 가지 아미노산을 꺼내더니 설명서에 지시된 용량에 따라 피펫을 사용하여 그것들을 한 대 섞었다. 그런 다음 작은 상자 안에 들어있던 운석들 위에 혼합된 아미노산을 부었다. 이 운석들은 곧바로 행성들 위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우와! 별똥들이 행성에 떨어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군요? 아버지는 아들의 그 비유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아들이 학교에서 초보적인 성교육을 받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이내 기억해냈다. 그들은 10분 만에 세 가지 실습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어항 속은 파랑, 초록, 노랑 등의 빛깔이 있는 작은 알갱이들이 생김으로써 한결 다채로워졌다. 그 작은 알갱이들이 바로 행성들이었다. 이 행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거나 번호를 매겨주어야 할 거야. 그렇지 않으면 온통 뒤죽박죽이 되고 말 거다. 아버지는 이제까지의 결과에 상당히 만족스러워하면서 내친김에 다음 과제를 일러주었다. 네 번째 실습은 의식 만들기로구나. 그들은 사용설명서를 보면서 다시 몇 분 동안 기계와 씨름하였다. 하지만 자기들이 창조해낸 생명에 의식을 불어넣는 데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네 번째 실습은 정말이지 그들의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 것처럼 보였다. 설명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만일에 우리 우주의 동물들이 의식을 갖지 못하게 되면 전이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이야. 우리가 작은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면 우리 동물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된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야. 그때 어머니가 나타났다. 화가 잔뜩 난 모습이었다. 계속 이럴 거야? 하더라도 저녁 먹고 나서 해. 수플레가 식어서 다 쭈그러들었어. 장난감이 그렇게 좋아? 아니, 당신은 어른이 왜 그래? 어른이면 어른답게 좀 더 사려 깊은 행동을 보이는 게 좋지 않겠어? 그리고 제스, 너 숙제는 다 하고 노는 거야? 두 부자는 마지못해 자기들의 인공우주를 버려두고 주방으로 갔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들은 피조물들에게 의식을 만들어주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신통치 않았다. 혹시 우리가 바보 우주를 창조한 게 아닐까요? 제스는 한숨을 푹 쉬었다. 그 놀이에 실증이 나기 시작하는 모양이었다. 아이는 그 뒤로 이틀 동안 헛되이 애를 쓰고 나더니 인내심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그 나이의 아이들은 당장의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놀이를 좋아한다. 제스는 벌써 여러 번 어항에서 행성과 항성을 꺼내어 와작와작 씹어보았다. 그것들은 전혀 독성이 없었다. 하지만 그것도 별로 재미있는 놀이는 아니었다. 행성들은 조금 짠맛이 났고 항성들은 너무 뜨거워서 입안을 댈 염려가 있었다. 결국 제스는 자기 우주가 담긴 어항을 다락방으로 치워버렸다. 핀볼, 흔들목마,
플라스틱 장난감 병정 상자, 말판, 권총 등 버림받은 다른 장난감들 옆에 어항을 갖다 놓고 제스는 자기 암코양이 예양이를 쓰다듬으러 내려왔다. 하지만 다락방의 어항 속에서는 우주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쥐 한 마리가 단지 호기심으로 그 어항에 접근하였다. 쥐는 예민한 시각을 이용하여 작은 은하들과 별들을 보았고 별들에 생물이 살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쥐는 10여 마리쯤 되는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제스의 우주를 쥐들의 왕에게 가져갔다. 발톱과 이빨을 잘 써서 왕이 된 이 늙은 쥐는 자신들의 언어로 이렇게 선언했다. 이것은 조물주에게 버림받은 신생의 우주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지배해도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세상 어딘가에 쥐들이 인간의 신이 되어버린 우주 하나가 존재하기 시작했다.